안녕하세요. Over there to all the people. Thank you for cheering for us. And we can't wait to get over there. And I know it's going to be a really exciting trip. So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힘내. Yes. 반갑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Oh, yeah. Yes.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Today morning, we went to San Diego Padres Clubhouse. Today morning, we met the players on the plane to Korea. First, let's listen to Go-Suk Kim Ha-sung's story. Go-Suk was the previous day, on the 13th, Arizona Diamondbacks game, he recorded 1 inning, no hit, no errors, and was able to join the Seoul Series with an easy heart. But more than ever, he shared his feelings honestly in an interview. 여기서 이제 엔트리가 정해져서 갔으면은 좀 더 하면 새로웠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더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샷 던져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LG랑 뭐 연습 경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히 언제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웃길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만나는 거라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이니까. 네. 그렇죠. 전 경기에서 굉장히 뭐 실점, 물론 지금 수비의 문제도 있었지만 네. 네. 이따가 어제는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하루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좀 어떠신가요? 그냥 시범 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 놓여진 상황이 그냥 하나의 연습 경기, 뭐 시범 경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인 제 입장에서는 물론 너무 아쉽지만 근데 승부를 하는 순간에서 이제 맞으면서 또 배우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또 프로니까 안 맞으면서 배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시즌이 아니고 시범 경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경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그런 딱 그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맞으면서 또 배운 것도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경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다고 좀 아직도 계속 마음이 그래요? 이게 경쟁 중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물론 이제 운영 분명히 다른 리그고 엔트리 숫자도 다르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계속 경쟁을 해서 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은 그런 약간의 노하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번에 오산 선배님 기사 이런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하는 게 있는 게 이제 같은 팀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상현 계속 옆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지금 시기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인이 오실점 때 네. 한국에서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0.1인이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우픈데요. 네. 네. 그런 기사들을 일부러 안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좀 이렇게 하여튼 좋은 내용의 기사들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걸 뭐 피한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내용이 궁금한 기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크게 피하지는 않는 편인데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2년 차 때인가? 2년 차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0.1인 실실점 했었거든요. 그 오키나와 그 리그에서 아, 경기하는데 네, 네. 네. 연속 8안타인가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그때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때는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내가 승부를 했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맞았는지를 좀 보고 다음 경기 때는 이렇게 던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속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구속이 네. 사실 이전 좀 굉장히 늦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아직 네. 예, 원래 예, 루틴도 그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뭐 꼭 구속뿐만이 아니라 뭐 구위나 이런 근데 다행히 컨트롤은
자, 예년에 비해서 계속 좋아진 듯한 느낌은 드는데, 근데 구위가 동반, 구속이나 구위가 동반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좀 공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경기를 나갈수록 구위적으로나 그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시즌을 치르는 컨디션이 항상 100%로 치를 수는 없는데, 100%에 가깝게 치르는 컨디션보다는 좀 덜 나오고 있는 건 많으니까, 시즌을 치르는 컨디션보다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많이 이제 조언도 구하고 하는데, 사실 컨디션 올라오는 거는 시간 말고는 답이 없어서. 네.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그것만 좀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 이제 네. 끝나고 이제는 한국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그동안 내가 네. 여기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뭐 다시 당에 돌아오겠지만. 네. 네. 뭐 제가 야구를 하면 이 타자를 선고를 하면서도 얻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저도 물론 7년 동안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했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 보면서 아, 이 선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 어떤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서 저게 왜 장점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아, 저렇게 하니까 저게 장점이 되는구나. 이런 좀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스유키 선수랑 다르비 선수랑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람들마다 이 관점이 달라 그렇죠. 친하다는 게 관점이 그렇죠. 달라서 그렇죠. 친하다고 네. 얘기하는 게 아, 네,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야구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하는 편이에요, 다르비 선수한테? 다르비 선수한테도 많이 물어봤고 마스유키 선수한테도 물어봤고 한국 팬들 곧 만나는데 한마디 인사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한국을 가는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당당하게 엔트리 들어서 인사드린 건데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선수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가서 엔트리 든다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좋은 컨디션이랑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왔어요. 애리조나의 어떤 대학교 언어 정보? 어머. 아 진짜요? 네. 뭐 서울대 학교에서 이제 막 뭐 언어 뭘 하셨던 분이래요. 네. 뭐 한국어도 30년 동안 공부하고. 근데 외국분이에요. 외국분이? 네. 에헤? 근데 이제 막 한국 문화나 인사법 뭐 이런 것들 선수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아. 이제 한국말 지금 경기 때도 막 이제 막 한국말하고 대형 것들 지금 써먹고 있어요. 특히 프로파 선수가 아주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야 스피드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임내 It's okay 임내 누가 제일 잘 배웠나요? 얘가 진짜 이 언어적인 습득력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많이 네.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알려주면은 거의 안 까먹어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갑니다. 네. 아, 네. 가서 뭐 또 바쁜 일정이 다 있더라고요. 네. 클리닉도 있고 뭐 기자회견도 많고 많은데 네. 일단 김하 선수 제일 바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일단 한국에 가는 만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 많이 좀 기대도 되고 팬분들도 기대할 거고 네. 뭐 라크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바꿨다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라운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따가 자야 될지 아니면 좀 막 좀 고민이에요. 아 참고 어쨌든 버티다가 네 시쯤에 그거고 어찌됐든 경기 시간에만 맞추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수면 뭐 컨디션을 네, 미리 했다가 어차피 한국에 계속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때만 좀 하면 돼서 네, 좀 그 두 경기에 그냥 맞춰서 좀 어떻게 좀 수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면 또 다시 여기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습 경기를 이제 한국 팀이랑 하잖아요. 네. 네, 그 부분 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기에서 더 좀 긴장감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뭐 기대가 돼요. 그 한국 가면
혹시 선수는 미리 기반 선수 꼭 이 지붕은 내가 데려가서 한번 앞서주겠다 뭐 이런 길도 있어요? 일단 뭐 계속 다 같이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또 인원이 많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단체 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박찬호 선배님이 또 이렇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또 정신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또 애들은 또 한국이라는 곳을 처음 가기 때문에 또 경기도 이제 경기지만 또 여러 가지의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막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것도 있다 그러고 예,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이 뭐 좀 하고 싶다 하는 걸 좀 배려해서 좀 할 생각이고 예,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야구적인 것들은 이제 뭐 팬들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뭐 야구장 어떠냐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것들은 뭐 지낼 때 뭐 나가보고 싶다 예, 뭐 코리아 바베큐 먹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 현지에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스포츠 팀들이 해외 스포츠 팀들이 한국 오면은 약간 이제 하는 것들을 얘네들도 똑같이 네. 자기들도 막 한국 문화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아마 또 가장 선수들이 좀 독특하게 느낄 건 이제 응원 문화일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이번에는 뭐 치어리더도 또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네, 네. 이 친구들한테는 또 재밌지 않을까 네. 네, 생각 해요. 어쨌든 미국이랑 좀 응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재밌어 하지 않을까. 예. 네. 인사 한마디 한국 팬들 이제 만났는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하성입니다. 네.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데 많이 기대하신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뛸 거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와 라커룸 이웃사이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질슨 프로파는 한국행을 앞두고 한국어 공부에 한창인데요. 그 내용도 소개합니다. Yes, I'm very excited. I played in Korea in 2017 and I like it. Really like it. Yes. Come and enjoy the games. It's going to be super fun. Very fun to play in front of them, you know. So We are very happy and excited to go to Korea.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some baseball words. 힘내. Yes.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Yes.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Over there to all the people. Thank you for cheering for us. We can't wait to get over there. And I know it's going to be a really excited trip. So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샌디에고의 마이크 쉴드 감독도 서울 시리즈를 앞둔 소감을 이렇게 전합니다. Yeah, I'm looking for Seoul to represent the Padres. I'm looking for a lot of S&D in the crowd. You know, you got Kimmy and Go that'll be there. And, you know, I'm sure it'll be a mix of, you know, fans for both clubs, which will be fun and exciting. But we are thankful and looking forward to a lot of Korean baseball fans that love the Padres. Yeah, listen, we appreciate the brown and gold, appreciate the support, looking forward to going over, competing and shaking hands, and our honor to play in front of you guys and in front of the Korean culture, and excited about experiencing on and off the field.